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세베리아 화분을 그려볼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집에 이 산세베리아 화분을 사게 됐거든요. 그러면 공기 정화 식물인 산세베리아를 그려볼게요. 화분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처음부터 화분의 모양을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략적인 크기를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 화분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정도의 크기로 가느다랗게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얇게 잡아주시고 전체적인 높이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형태만 우선 잡고 그다음에 구체화 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형태를 잡아볼게요. 여기에 있는 건 화분이니까 둥글게. 그리고 여기에서 화분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화분에 약간의 턱이 있으니까 그 턱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기.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화분의 형태를 그려줄 건데요. 화분 받침을 그리기 위해서 화분의 밑부분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살짝 형태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크게 화분의 받침대가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시 화분 받침이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화분 받침에도 윗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윗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분 받침이 약간의 두께가 있거든요. 그 두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한번더 겹을 쌓아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화분의 형태 완성. 이제 산세베리아를 그려볼게요. 산세베리아는 약간 나뭇잎처럼 생겼는데요. 이 형태 자체가 약간 나뭇잎 같다는 뜻이에요. 중앙에 산세베리아가 있고, 이 끝부분은 연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시. 그리고 이 옆에서 나온 것이 있어서 이것도 표시는 해주되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갔거든요. 이곳이랑 이렇게. 얘를 감싸고 있는 형태여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감싸고 나온 형태로 얘가 보이게. 그리고 이 안에 숨어 있는 거는 이렇게 겉에만 보이는 물방울. 얘도 보이긴 보이는데 살짝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얘는 앞부분.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것도 약간 누웠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도 보여지는 살짝의 무늬. 이렇게요. 여기는 뒤로 돌아간 형태로 이런 형태로 보여지네요. 이제 펜을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요. 가장 얇은 펜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형태를 잡으면서 크기가 너무 커졌다고 생각하면 좀 줄여주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의 흙 부터 살짝 표현해 줄 건데요. 흙은 색이 진하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해 줄게요. 흙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를 이렇게 섞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 산세베리아를 표현해 볼 건데요. 산세베리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칠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칠해 주고요. 이 안에서 무늬가 살짝씩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했다가 연했다가 진했다가 연했다가 이런 무늬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형태를 잡기보다는 이런 불규칙한 형태들을 꾸준히 전체적으로 채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주시고 이 부분도 살살살살살살살 칠한 다음에 이런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칠해주기. 그리고 무늬를 만들어주기. 이 부분도 살짝 칠해주고, 무늬. 그러면 안으로 들어간 것은 조금 더 어둡게 해줘야 안에 있다는 느낌이 나겠죠? 이 부분도 진하게 살짝 칠해주고, 무늬를 만들어줘요.
이곳이 앞이라면 여기는 뒷부분일 테니까 살짝 음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너무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어두운 부분에도 음영을 살짝 줄게요. 이쪽에 있는 화분, 안쪽으로 들어간 화분 받침대. 전체적으로 살짝 선을 깔아주고요. 이 부분도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늘이 살짝 지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살짝씩만 음영을 넣어줘요. 마지막으로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림자를 살짝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방향을 잡아서 주시면 조금 더 실감 나는 그림자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산세베리아를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천천히 저와 함께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